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대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아주 시원하게 야외에서 주간 시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늘 고맙습니다. 아유, 사장님.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 주간에 보면 표면상 북한과 관련해서 큰 일들은 없은 것 같아도 어찌 보면 그 밑에는 뭐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김정일 움직임도 그렇고 예. 미국 움직임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럼 우리 사장님이 네. 보시는 주간 키워드를 한번 예. 주간 키워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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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간 또 키워드. 궁금한 점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그 요즘에 예. 그 북한의 그 내부적 예. 상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에이. 북한의 수도 평양, 에이. 평양에 대해서 말인데요. 에이. 그 모든 것들이 집합되어 있고 북한 어떤 특별계층들이 모여 살고 있는 북한의 수도에 에이. 경제적 불황이 정말 닥쳤을 때 행정 정권에 끼칠 수 있는 영향 정말 궁금합니다. 아, 북한에서 평양은 소위 혁명의 수도로 돼 있고 김일성 족속이 사는 혁명의 심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상황까지 쭉 오면서 지금 평양 내부에서도 대구를 준다느니 안 준다느니 이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평양에 있는 모든 중앙기관 기득권들에 대한 배급은 그가 어느 구역에서 사는가에 따라서 배급받는 구역도 있고 배급 못 받는 구역도 있어요. 네. 최근에 들어온 쭉 자료에 의하면 중심 구역들은 배급이 다 나간대요. 아. 예, 그리고 뭐 계란도 내주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요. 북한 문제를 놓고 볼 때 평양시만 몇 개 살려도 김정은 정권이 존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 이미 90년대 초부터 지방은 다 배급을 끊겼고 구석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배급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말하자면 내성이 다 생긴 거예요. 생활력이. 예. 그러나 평양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평양시 주변 구역은 지방이나 똑같아요. 그 좋았다 앉았다 좋았다 앉았다. 그래도 오늘날까지 김일성 족속 정권은 최선을 다해서 중심구역은 아직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 오염이 더 나빠진다. 그렇죠. 이거는 가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일성 족속 정권은 평양시 중심구역 즉 당중앙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고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모든 부위원회 중앙들이 자리 잡고 있는 중심구역에 한해서는 절대 배급을 끊질 않아요. 끊질 못해요. 요즘에 이게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서 평양의 어떤 경제적 타격이 지금 분명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입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입질 않았다. 김정은 정권이 평양 주민들한테도 희생의 정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건 요구할 수 있죠. 그걸 또 참아낼 수 있는지 배급제가 있든 없든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북한 정권이 모든 메시지는 혁명과의 3대 각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김일성의 애비 김영지가 김일성한테 물려주고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물려주고 김정일이 김정은한테 물려주는 저 김일성 족속 가문의 3대 각오가 있어요. 혁명가는 혁명을 하는 길에서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모든 걸 다 놓고 지금 여태까지 세뇌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특히 평양시 같은 데는 배급이 끊겼다. 경제가 정말 급격히 탁 타격받았다면 평양시민 정치적 동원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데미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저 정권이 붕괴되는 날까지 크게 관계가 없다는 거. 요 우리 분명히 합시다. 왜냐하면 평양은 김일성 족속이 지방을 다 굶기더라도 먹여 살려는 김일성 족속이 마당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반기를 든다든가 반정부적 반김일성 족속적 요소가 나오면 이거는 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방을 더 긁어내고 긁어내서라도 평양은 전 못 주면 못 줬지 아예 공급 준다는 못 한다는 거. 그러면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계속 조용히 있는 이유가 평양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부적 단속 결속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얌전하게 지금 가만히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너무 조용한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김정은이가 조용하니 안 하니 하는 건 대외관계를 보면 알아요.
대내 관계에서는 김정은이가 생존하는 한 조용하게 딱 돼 있어요. 그렇게 주민 감시 통제 관리가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뇌물 먹이 사슬 형성하고 굴러가는 나라 같아도 무슨 반정부적 반란적인 기미만 발로되면 이거는 무자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체제가 유지해 왔는데 예. 오늘날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는다. 예. 그거는 외부 세계를 볼 때 대남에 대한 폭언, 예. 폭행에 가까운 그 공갈을 안 하고 있는 요구거든요. 예. 미국을 향해서도 예. 전전번 주에 김여정이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북 회담에 관심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지적을 홍보하는데 우리가 리용물이 될 수 없다. 할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미북 회담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한해서는 이미 다 퍼붓어요.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고 뭐 폼은 열었다 닫았다 대남 방송을 세웠다 해체했다 하면서 다 했는데 얘들도 빠져나갈 길을 보는 거예요. 어제 아침 폼페이오가 얘기했어요. 예. 북미 회담이 금년 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가. 예.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는 한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예,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자니까 예, 대화는 답은 예,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북한이 예.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예. 핵 폐기하는 데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나오기 전에는 미국 대선 전야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메시지인가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를 가지고 경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요번에 어떤 딱 쐐기를 박는 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미국의 입장은 북한 핵 문제가 터져나와서부터 90년대 초부터 오늘날까지 딱 하나예요. 검증 가능하고 예.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 핵을 폐기한다. 이거는 클린턴 행정부 때 부시 행정부 때 오바마 행정부 때 오늘 트럼프 행정부도 이 원칙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 체제를 네.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라. 네. 예, 우리는 체제 보장이 완벽하게 담보될 때 그 네. 상황을 보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이랬어요. 그 체제 보장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그건 내가 누리 말씀드렸죠. 그 체제는 김일성 족속 세세년년 용과하기 위한 체제예요. 그래서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든 예. 예.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을 굶겨죽이든 자기네 예. 체제가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고 폭언을 하고 군사 도발을 하든 국제무대에 돌아다니면서 위폐 제조, 마약 밀매, 무기 밀매, 외국인 납치, 가짜 외국 상품 제조 유통 이 온갖 국제 범죄 행위를 자행해도 이것은 우리 북한 체제의 생리고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보장해달라는 소리예요. 핵을 휘두르고 아무리 누굴 협박하든 이건 우리 체제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체제를, 이런 고약한 체제를 체제를 보존하고 쭉 가기 위한 그런 방법들 중에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떤 자유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죠, 제일 문제, 그게 제일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김일성 족선 자기네가 시한 주체 혁명 위협은 간과하고도 먼 길을 대를 이어가면서 해야 되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딴 걸 왜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실현하자면 모든 북한의 주체형 혁명가들은 김일성의 애비 김영지기가 물려준 혁명가의 3대 각오를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이거는 혁명가의 일생에 갖고 나가야 될 3대 각오라고 딱 그래요. 근데 그 혁명의 그 정책들이 너무도 네.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원래 다 잘못됐으니 여기까지 그거를 하죠.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 혁명을 그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그러니까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가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역사의 적이에요. 북한 체제는 김일성 족속 하나를 위해서 전체민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효성하고 몸과 마음은 물론 양심과 도덕까지 다 바쳐서 봉사해야 된다는 게 저 체제의 요구예요. 그럴 때만이 자기네 족속이 내놓은 주체 혁명 위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김일성 족속의 통치 철학인 주체 사상의 요구도 그거고
주체 사상을 법전화한 북한의 유일한 실정법인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 확립이 10대 원칙 요구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지금 경제적인 봉쇄로 북한 평양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문제 아니에요. 예.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고 김일성 족속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 평양 시민들만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공급을 해야 돼요. 전번 주 털날인가 신의주 어느 근방에서 열차 폭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 후에 이러저러하게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그 열차에는 평양시 기득권과 주민들에게 공급할 쌀, 기름, 식료품들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폭발했으니 김정은이 악의 날만도 할 거예요. 그러나 중국은 또 들이보내줄 거예요. 예. 어쨌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걸 또 그렇게 해서 평양시만이라 또 김일성 족속 정권이 배급제를 줘서 유지하게끔 숨통을 안 끊어놓을 거예요. 계속 이어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왜 조용한지. 예. 그건 미국하고 하는 거는 미국이 안 받아문다는 거 알고 그 자기네 그저 담화문만 발표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달기질 않아요. 예. 그 미국이 개입할 시간도 없다는 거 알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왜 조용한가. 예. 자기네가 이미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지켜본다는 거예요. 김정은 체제가 저렇게 호통치고 연락사무소를 예. 폭파해치고 나니까 예. 여정이 몇 마디에 무슨 한 400매국 넣어 예. 어쩌고 딱 예. 까고 나니까 안보 라인을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미국과 어떻게 해가지고 각건 대선 전야에 10월경에 미북 정상회담을 자기네가 이끌어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믿지는 않지만은 기다려보겠다 그거예요. 그게 노동신문 같은 데는 정식으로 안 나왔지만은 그 인터넷 대남 매체는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더 대한민국을 상대로 네. 예. 또 폭언하고 하면 예. 이 한반도 주변에 들어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보다도 중국이 북한에 대고 강력히 이 제재를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긴장 격화 노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주변에 항공모함이 들어오지 예. 전략 자산들이 다 들어오는데 예. 중국은 홍콩 사태도 벌어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쌀을 준다. 지금 뭐 단동구 쪽에는 뭐 굉장히 싸놨대요. 북한에 들어가는 쌀들이. 그거를 주는 조건으로 긴장 격화 노름을 하지 말라. 이거를 분명히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떠들고 싶어도 떠들 게 없고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리고 알았다 하고 뭐 항의한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은 아무리 둘러치나 매치나 별 폭언을 다 해도 뭐 끄떡도 안 하니까 그저 예. 알았다 그저 언론만 떠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다 지나치게 또 퍼부어대면 이건 폐가 돌아버려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중국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식량을 준다. 거기에 대해서 이 한 거는 제발 이 주변에서 홍콩 사태 터지고 지금 미국은 도발할 것도 네. 없고 영국도 예. 지금 홍콩에 대한 그 무슨 중국에 예. 대한 제재로 예. 다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캐나다는 도발할 것도 없고 예. 이 연대로 쭉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북한 따위 같은 불량 국가가 계속 그렇게 하면 이 주변에 와 있는 미합중국의 전략 자산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김정은이도 자기가 정말 거저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꼬리 잡고 떠들려도 근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는 그 털거리를 안 줘요. 뭘 잡을 수 있는 걷어줄 수 있는 그걸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고단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예.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고단수였는지 예. 비겁했는지는 예. 대한민국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떠들 것도 없고 떠든다고 뭐 나올 것도 없고 하니까 또 중국이 이렇게 어떻게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고 나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한다부터 내일부터 떠들지. 저것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 상당히 죽었다고 할까 봐 그러는지
저러다가도 참지 못하고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내려와야 되는 내려와야죠. 상황이죠. 네, 내려와야죠. 예, 그렇죠. 네. 김정은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은 그 저기서 혀 못 나죠. 예, 맞습니다. 절대 혀 못 나죠. 참 네. 이게 배부르고 등따신 국민들의 어떤 자신감, 그 네. 여유, 그게 김정은 정권의 네. 반기를 살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계속해서 굶주리게. 네, 북한이 배부르고 뚱따시고 살 수 없게끔 만든 만고의 죄악이 김일성 족속에게 있어요. 김일성이가 6.25 전쟁 이후에 50년대 말에 식량 배급제를 내놓으면서 예. 쌀은 양정사업이라고 해서 양식 양자에 정사업, 쌀은 곧 정치다. 예. 양정사업이라고 딱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이 식량 배급제를 철저히 실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국가가 주는 것만큼만 딱 먹게끔 그래서 굶지 않는 선상에서 만들어 놓는 게 사회주의 제도를 더 굳건히 하고 더 노동당의 주의, 수령의 주의 묶어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정치라고 그랬어요. 양정사업이라고 딱 그랬어요. 식량에 대한 문제는. 그리고 구에 인민들을 배불리 먹여놓으면 혁명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놀고 먹을 생각하고 혁명할 생각을 안 하고 인심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아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들을 배불리 먹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배급제를 내놓으면서 갓 태어난 한 살 빼기에는 100g, 세 살, 네 살 되면 300g, 인민학교 들어가면 500g, 중학교 들어가면 600g, 그 다음에 노동 능력이 되면 700g, 당부들은 800g, 또 무슨 뭐 어떤 특정 부문은 800g. 이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은퇴하죠. 연료보장돼서. 은퇴하면 다시 300g으로 돌아가게끔. 북한 주민들의 위 크기에 따라서 식량을 공급한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하나의 말하는 기계로 만들고 이걸 정책화해놓고 시스템화해놓은 거예요. 야.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 배급제가 나온 첫날부터 식량 배급제가 유명무실해진 오늘까지도 언제 한번 뱉어지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식량 배급제 때문에 어떤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700, 아이들 중학교 500, 이거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자기 부모들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는 사회보장을 받게 돼서 300으로 내려앉으면 늙은 이들이 밥이 지팡인데, 그러니까 항상 그런 집은 쌀이 모자라는 거예요. 덜 먹고 더 먹을 수 있는 선택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탕 과자도 다 주민 공급 카드를 만들어 놓고 매 머리수를 해가면서 1인당 몇백 그램, 1인당 몇 그램 이렇게 다 정리 놓은 거예요. 오늘 그 시스템이 평양만 돌아가요. 지방은 허물어진 지 다 오래요. 원래 락환 경제니까 지방에서 그래도 어지간히 공장들이 돌아가면서 창마당이 돌고 밀수를 해야 이게 유지되는데 북한의 공장들은 다 서버렸어요. 북한의 모든 공장 기업소의 자산들, 돈들 다 뜯어서 중국에 넘기고 훌라리 상품, 값싼 상품, 질 낮은 음식 재료, 밀가루 이걸 다 가져다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북한의 지방 주민들이 생활은 나날이 내려가게 딱 돼 있어요. 북한의 전반적인 주민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일성 족속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북한 주민들이 배불리 먹을 일은 없어요. 왜? 정책 자체를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배불리 먹여놓으면 딴 생각을 하고 혁명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놀고 먹을 생각하고 딴 국량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배부르면 전 더 다른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 일제 식민지 통치 때 독립운동자들 보세요. 식자들이 많았어요. 다 변 사람들. 예. 다 식자들이 있고 자산가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항상 기아선상에 가난한 자에게서는 그 어떤 그 뭐 정말 생각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국민한테서는. 그렇죠. 오히려 전 배부르면 제가 더 어떻게 보면 또 할 수를 더 할 것 같고 배고프면 그냥 먹고 사느냐고 국가 정부에 대한 뭐 어떤 뭐 바랄 것도 없고 그죠, 뭔가 그, 제 소리도 못 할 것 같고 이런데 오히려 배부르면 오히려 더 이 자신감에 여러 가지 배부르면 달라지죠. 네, 상황이. 오히려 더 제가 더 어떤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더 반기를 그렇죠.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전체주의를 딱 묶어놓고 전체주의적인 가난 국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간은 예.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어서 우리 일상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네. 한번 예. 다뤄봤는데 예. 이번 주간 시사에 대한 주제는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 이제 또 점이 네. 있으면 저건 자루 속의 송곳 같은 놈들이니까 네. 북한 놈들은 네. 분명히 또 무슨 일이 터질 거예요. 그때 되면 또 핫하게 한번 떠들어 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